예, 저희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바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내각 인사를 두고 검증 실패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지적하는 질문에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면서 평소보다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식에선 야당과 언론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들에게 웃으며 날씨 인사를 건넨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실패 지적에 표정이 굳습니다. 인사 실패라는 지적.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다시 비슷한 질문이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리를 떴습니다.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평소 네다섯 개의 질문에 답하며 2분 반 넘게 진행했던 도어 스태핑이 오늘은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만취 운전 이력이 문제가 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선 야당과 언론을 탓했습니다. 언론에 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마음고생을 위로한 차원이었다고 했지만 야당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물론 비서실장부터 인사기획관까지 무능한 인사 검증 라인을 문책하고 여당 대변인까지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뽑아준 것 아니냐고 가세했습니다. 사흘 뒤 취임 두 달을 맞는 윤 대통령이 인사 책임론과 함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지자 여권 내에서도 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